렌즈로버, 렌즈로버. 아,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5버전이고요. 저희 오늘 피니시 모터에 장착하러 오겠습니다. 라파 플러스 원 10개, 무동력 터보 회오리 5개,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잠시 후에, 장착 후에 도로주행 테스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차니까 워낙 힘도 좋고요. 저희 매장에 오늘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디스커버리 랜드로버 5 버전입니다. 실내도 뭐 깔끔하고요. 잠시 후에 설치 후 도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은 6월 1일 날 오셔서 라파 플러스 원 7개,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3개, 배기 2개 장착한 산타페 CM입니다. 워낙 매연이 좀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좀 조금 덜 나오기는 하나 계속 나온다고 하셔서 일부러 저희 매장 확장 이전한 곳에 지나치다가 들어오셔서 저희가 라파 플러스 원을 위치를 조금 조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주행을 나왔는데 지금 저희 기술 대표가 들고 왔을 때 일부러 훅 밟았을 때 매연이 안 나오던데 지금 한번 훅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있고. 자, 도로주행 한번 테스트 한 다음에 들어가서 또 한번 더 밟아서 매연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위치를 바꿨는데 뭐 틀려졌거나 뭐 이런 거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네. 뭐 지금 출력 면하고 연비는 좋아졌다고 지금 느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도 보니까는 뭐 타고 오셨지만 연비하고 출력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매연이 좀 그래도 덜 잡히는 것 같아서 오셨는데 라파 위치 좀 바꿔서 지금 도로주행 테스트 나왔습니다. 출력 뭐 그런 거 떨리는 것 같은 건 안 느껴지죠? 네. 한번 훅. 나올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위치 바꾸기 전에 좀 체크했더니 매연이 좀 나왔었고 기술 대표가 돌고 와서 훅 밟았을 때는 매연이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 도로주행 나갔다가 들어가서 한 번 더 매연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히려 더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예. 지금 윤 대표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짧게 돌고 바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기술 대표도. 예. 이게 똑같은 산타페 CM이라도 위치 잡는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예. 네. 저희가 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산타페 CM 뭐 7년식 하고 또 하나는 그것도 7년식이라 했나? 매연 불합격 맞아가지고 오시는 차량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연이 이렇게 잡혀서 다 합격하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100% 합격률을 단 차량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최소한 10일 정도는 쌓여있던 매연 빼내시고 검사를 하러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최소한 그 기간 남겨놓고 오셔야 설치하고 쌓여있던 매연 밖으로 배출하고 검사 받았을 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턴하면 되는데 더 가시면 더 와야 되겠네. 제가 말씀 못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더 길게 가고 있네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돌려서 나오셔도 되지. 꽤 머네요. 저 밑에 유턴이 있네.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어찌됐든 영상을 올리면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제 입장이다 보니 죄송합니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차가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느낌이 그래요 지금 제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치에 따라 좀 틀리긴 하니까.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저희는 그 설치하시면 좀 자주 들르십사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시게 되면 또 계속 봐드리니까. 예. 예. 그게 좋습니다. 물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오시려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오셨을 때 제대로 설치하고 가시는 게 지방 계신 분들은 좋은 거고요. 그래서 무동력 터보까지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차에는 좋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금액적인 면을 따지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오셨을 때 무동력 터보까지 같이 갖춰서 하게 되면 차는 확실히 틀려져요. 그랬을 때 더 만족감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제가 봤을 때 돌고 가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도 뭐 가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장 옮긴 데가 이 도로주행 테스트하기도 좋고요. 예, 좋아요. 네, 딱 좋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 같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네. 앞에 보이는 산도 있고. 네. 그 내비게이션 주소 정확하게 찍으니까 글로 들어와서 딱 오게끔 안내해 드리던데, 가끔 그걸 잘 안 보고 좀 지나쳐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하고 홈페이지에는 오시는 길 다 해서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예. 저 내비 찍고 왔는데 바로 잘 알려주고 왔어요. 예. 그렇게 보고 오면 되는데 지나쳐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들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카카오 저거나 뭐죠 그거? SK텔레콤 그거 뭐죠? 또 팀앱도 있고. 네, 팀앱. 네.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런가 잘 찾아오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만 갑자기 훅 밟아줘 보시겠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설치하고 무조건 좋다고만 느끼시지도 않은 거고, 어디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뭐가 좀 미흡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야 저희도 또 그걸 또 맞춰서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현명한 겁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네요. 네, 그러게요. 비 온 다음이라서 그런가 저것도 없는 거, 황사도 안 보이고, 탄력 주행도 괜찮은 거 같고. 네. 훌륭합니다. 네. 진짜로 매연 때문에 차 고민스러워서 못 타는 건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직 멀쩡한데. 네. 매연 걸리면 지금 또 이제 벌금도 강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서 좀 짧게 한번 또 매연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네, 됐습니다. 사장님 내려서 한번 보세요. 끄지 마시고 이거 들고 한번 보세요.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지금 다시 위치 바꿔서 설치하고 왔는데 매연 안 나오죠? 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계속 타보시고요. 예, 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